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HB 투자그룹의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뭐 긴축 기조에 대한 변화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간밤에 마감된 상황을 보면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시장부터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조금 일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시장의 방향성을 좀 시청자분들께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점검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 2시 59분과 3시에 정말 좀 간담이 서늘하신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2주 정도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지수랑 주가나 이런 움직임들은 긍정적이지 수급 동향이랑 아니면 상승 하락 비율은 낮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랑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최근 2거래일 정도 이제 시장 브리핑은 앵커님께서 주셨겠지만 코스피랑 코스닥의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이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오후 2시가 넘어서 좀 급격하게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 그만큼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는 반도체를 말씀드렸고 저저번 주에는 2차전지를 말씀드렸고요. 현재까지도 2차전지나 반도체는 시장에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차근차근 개선되면서 물론 뱅크런에 대한 리스크는 자꾸 뱅크런 리스크가 심화됐다가 완화됐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어떤 예금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 시장도 어제는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은 1%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면서도 시장이 일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강한 섹터는 성장성 섹터는 좀 트레이딩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2차전지나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수급 동향이 조금 일주일 단위로 본다 라고 하면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우세하지만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있고 확실하게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매수에 임하면서도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보면은 수급이 정말 외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가 정말 어떤 추세를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변동성을 보이지만 주가는 저점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되 어떤 리스크 관리나 어떤 비중 관리 이 부분은 좀 중요시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AI나 2차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단기 과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대안책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차근차근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전지와 반도체주 굉장히 상승세가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안 섹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 어떤 섹터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방송을 이제 우리 개장 방송을 시청하신 분은 아시겠죠. 방금까지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도 그 역시도 리오프닝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섹터가 사실 뭐 실적이 개선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시장이 나오고 있는 뉴스가 엄청나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좀 뒤섞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이제 1월 초에 시장에 대한 바닥을 확인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등했다가 최근 좀 인플레이션 우려나 긴축에 대한 우려 뱅크런 리스크가 최초에 발발하면서 2주 정도 쉬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어제 조금 외인과 기관의 뭐 어떤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 운수장비나 운수창고에 조금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해당 종목들은 확실하게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할 때도 큰 자금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외인과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모르게 저가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리오프닝 섹터 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유감스럽게도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비해서 그만큼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기관 조정을 맞췄다는 부분
호재도 있지만 악재가 조금 더 비율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좀 트레이딩에 지치신 분들, 내가 2차전지랑 반도체를 수익 청산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리오프닝 섹터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주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리오프닝 섹터라고 하면 또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뭐 화장품이 될 수 있고요. 뭐 항공이 될 수 있고 여행이 될 수 있고 뭐 카지노, 면세점, 호텔 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장들에 대한 이슈를 꾸준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리오프닝 섹터 하부에 있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해당 섹터마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성장성이 유망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강할 것이고 실적이 안정적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 종목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트레이딩 스킬이 없는 주린이야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호텔 신라나 신세계, 뭐 롯데 관광개발과 같은 안정적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기대감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이나 뭐 항공이나 여행을 좀 말씀드리는데 여행은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항공 관련 종목들은 코스피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은 대한항공은 흑자를 유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제주항공이나 부산 에어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행사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행 관련 종목들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노랑풍선은 연매출 30억을 넘어가면서 관리 종목 딱지가 떨어졌지만 코스닥 종목들은 4개 연속 관리 이제 영업 적자가 나올 때는 다시 한 번 더 적자로 이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리스크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세계나 뭐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은 이미 흑자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어떤 관광객이 오면서 면세점에 대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롯데 관광개발은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나 롯데 관광개발 이런 종목들은 카지노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리포터가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 종목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리포트를 찾아봤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좀 실적 저조가 좀 예상이 된다고 네. 합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섹터마다 리포트 내용을 제가 찾아봤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가 한 2거래일 정도 들어왔습니다. 2거래일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구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수급 동향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섹터들 전반적으로 살펴주셨는데 그럼 탑픽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탑픽 종목 한국콜마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네. 화장품 섹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급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 한국콜마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화장품 ODM 사업과 제약 CMO 사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실적 기준은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맥스와 더불어서 화장품 중형주 중에서는 화장품 원재료의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실적의 대부분은 좀 한국콜마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면서도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 자회사 중에 연우라는 부분이 있는데 연우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화장품 용기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해당 기업이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콜마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연우의 지분 매입을 통해서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마지막에는 상장 폐지를 염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대외적으로는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연우나 이런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자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을 좀 주주에게 배당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좀 다 가져가겠다 이런 내막이 아닐까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부각될 경우
경우에는 강한 변동성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저번 주에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쌍바닥을 조만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꾸준하게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38,600원 말씀드렸는데 현재가로 매입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36,500원, 1차 목표가는 43,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콜마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